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식물 판매 매장인데요.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원도 있지만 요즘은 젊은 매니아층에 의해 생기고 있는 매장 형태로 운영되는 곳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에 있는 수지안이라는 매장인데요. 수도권에 계신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서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농원을 수도권 위주로 소개했었는데요.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찾기 쉬웠고요. 주차장이 바로 매장 앞이라 주차하기도 편했습니다. 이 매장은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 그리고 예쁜 화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식물들이 하나씩 돋보이도록 배치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전경인데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큘런텀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있네요. 오베사, 웅카리나, 아가베 등도 있고요. 예쁜 꽃이 피는 간데리에티에가 둥근 화기에 멋스럽게 심겨져 있습니다. 도도란 개근은 포케아 에둘리스로 보이는데 딱 알맞은 크기의 예쁜 수형이네요. 요즘은 어느 매장에 가나 알로에 라모시시마가 있는데요. 다른 알로에보다 아기자기한 수형으로 자라서 실내에서 재배하기에 좋습니다. 앞에는 페로각투스 선인장들이 보이고요. 남성스러운 알로에 디코토마도 있고 쌍두 철갑판, 파티코 디오이데스도 있네요. 잎이 독특하고 꼬여있는 스텔라타, 그 뒤에는 아데니아들이 여럿 보이지요. 커다란 웅카리나는 겨울 휴면기를 맞아서 잎이 낙엽지고 있습니다. 선인장 중에서 유속류들은 가시가 없어서 선인장 매니아뿐만 아니라 많은 식물 매니아들에게서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매장에 가도 이렇게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푸른 해황한 종류의 선인장 등 김노와 텔로 선인장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하얀 꽃이 피는 독특한 수형의 간데리 에티에도 있습니다. 뒤쪽에는 쌍두와 삼두로 자란 철갑판이 아주 건강해 보이네요. 앞에 있는 개근은 비스피노슴이나 서큘런텀인데요. 저희 집의 비스피눔도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곧 소개하겠습니다. 유속류들도 다시 볼까요? 유속류들은 이렇게 변이가 많이 일어날수록 성장하면서 더욱 멋있게 자라고요. 여러가지 모양과 능을 보는 재미도 있지요. 그리고 뒤에 꽃이 피어있는 하얀 솜 같은 백성도 예쁩니다. 국민 선인장도 군생으로 자라면 명품 부럽지 않게 키울 수 있습니다. 유속류들은 능의 모양이나 변이, 색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데요. 이종 교배가 잘 되어서 다양한 변이나 모양으로 재배하는 재미도 있어요. 두 개체 이상을 재배하면서 꽃을 서로 수정시켜서 새로운 능과 변이가 있는 아이를 만드는 재미도 있답니다. 베란다에서 재배하기 가장 알맞은 선인장이 아닌가 생각해요. 식물 등이나 베란다에서도 꽃이 잘 피고요. 또 1년에도 여러 번 피기도 하니까요. 노랑이나 주홍색을 띠는 금이 있는 유속류들은 더욱 귀한 값을 합니다. 앞에는 목단 선인장들이 있는데 이 목단도 모양과 변이가 종마다 다양하고요. 꽃도 너무나 예쁩니다. 베란다에서 식물 등에서 재배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실내 식물로도 추천하는 선인장입니다.
여기에는 대형의 줄기가 아기자기하게 잘 뻗은 나모시시마가 있고요. 해양안과 질곡한 페로, 비에블리, 마멜 등 다양한 선인장들이 보이는데요. 선인장은 능이나 가시, 또 꽃이 서로 종마다 달라서 개인의 선인장 취향에 맞춰 선택하기 좋습니다. 뒤에 있는 이 에둘리스도 너무나 멋있고요. 가운데 아이는 꽃도 피었네요. 지금은 휴면기라 잎이 없지만 오른쪽 길라 우미니아나도 실내에서 멋스럽게 재배하기 좋습니다. 오른쪽의 꽃이 핀 마멜라리아들은 작은 꽃이 오랫동안 꽃을 보여주는 선인장들이죠. 여기는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인데 도예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직접 빚은 화기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다른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이곳만의 화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지요. 예쁜 화기에 심어져 있으면 식물들도 더욱 돋보이고 국민 식물들도 명품 식물이 되죠. 안쪽으로는 코노들이 놓여 있는데 들 것 같은 꽃도 예쁘고요. 모양도 아주 귀엽습니다. 재배도 어렵지 않고 베란다에서 재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와이시아 종류들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종류들도 베란다 식물로도 좋고 종별로 다양한 모양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강에서 너무나 잘 자라기 때문에 관리하기 편하고요. 다른 식물들도 더 감상해 보세요. 요즘 토요일에는 많지 않은가 봐요.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네. 날씨가 평일이라서 네. 평일이라서 안 많은가 봐요. 금요일이 사람 제일 많아요. 토요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 도자기. 나 그래서 여기 오면 도자기 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식물만 있네요. 그 안쪽에 있고요. 아. 예쁜 화기도 소개하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생각하고. 이렇게 식물을 몇 개씩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서 놓으면 사실은 검은 풀분보다 화기 예쁜 데다가 어울리게 놓으면 더 고급스럽고 그렇죠. 예쁘게 만든 플랜테리어 느낌으로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 욕심이 있으시고 화분에다 놔야죠. 정말 좋아하시는 식물이거나 좀 사이즈가 커졌거나 이러면 이제 좋은 화기에 해드시고 이제 그런 거 저도 판매를 하지만 화기에 다 담아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식물을 원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 가끔 있으세요. 화분 하나 포기하고 예를 하고 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아니요, 근데 뭐 많지 않게 한 50수 이하로 재배한다면 화기에 놓고 예쁘게 재배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면 식물이. 나는 이런 작은 사이즈 좋아해요, 이렇게. 나는 라모시시마즈 앱 좋아해요. 알로에뿐만이 아니라 조정도 사이즈를 가장 좋아해요. 크고 명품꽃보다 그냥 일반인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이즈 그런 거 위주로 키우잖아요.
명품을 키워야 식물을 잘 키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니까 괜히 기둥뿌리 부러지자. 라모시마가 아주 이쁘게 생겼다. 이렇게 큰 것도 여기 팔려요? 판매가 돼요? 대기는? 정리를 가끔 주시긴 하세요. 와. 내장이라 하시는